국보 1호 숭례문 복구공사가 옛모습 그대로 복원한다는 당초 원칙과는 달리 마구잡이로 시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단청 작업에는 화학 접착제와 인화성 물질이 사용됐고, 기와도 조선시대가 아닌 현대식 기와가 사용됐습니다. 먼저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구 완료 5개월 만에 단청이 벗겨진 숭례문. 현판 주변 처마와 석가래는 아직도 벗겨짐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단청장 홍모 씨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악교와 수간 분체 기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전통 단청은 돌가루 성분에 천연 알료를 쓰지만 비싸고 색도 잘 나지 않자 조개가루인 일제 수간 분체를 사용한 겁니다. 홍 씨는 또 시공 과정에서 악교가 흘러내리고 색이 흐려지자 악교에 화학 접착제를 몰래 섞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두 가지가 이제 들이 섞여서 시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접착력의 차이로 이제 박락 껍질이 막 이렇게 벗어지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 겁니다. 홍 씨는 이 과정에서 값싼 재료를 사용해 3억 원의 부당 이득까지 챙겼습니다. 또 물이 닿은 뒤 단청에 얼룩이 생기자 인화성이 강한 테레빈유와 동유를 섞어 숭례문 전체에 바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기와도 전통 기와 대신 크기가 작은 현대식 KS 기와를 사용했습니다. 당초 숭례문은 조선 중후기 때의 집안 높이로 복원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공 편의를 이유로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예정보다 무려 30cm나 높게 복원됐습니다. 이처럼 국보 1호 숭례문은 계획과는 달리 조선 전기부터 현대까지 혼합된 방식으로 복원되면서 시대를 종잡을 수 없는 도깨비 문화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감사원은 숭례문 복구단장 등 5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하고 단청과 집안, 기와는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재시공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